할렐루야. 오늘의 묵상은 또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가장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 그 상황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모여 기도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었지만 그 소녀는 확신에 차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오후 비가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극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믿음과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옛날 유대 왕 히스기야는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그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대사 납사계는 두려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히스기야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절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또 절망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는 단순히 의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의 능력과 또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소통하며 또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히스기야 경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도전과 또 위기에 직면합니다. 가족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개인적인 고민,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믿음으로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장 심급한 기도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 함께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업무의 압박,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업무와 부담을 내려놓고 또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마주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게 하소서. 제가 필요한 지혜와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또 오해도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럴 때도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와 제 가족을 사랑과 용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열고 우리의 고민과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교회, 소그룹,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의 힘과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기도의 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중요성을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도전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또 가족 간의 갈등,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